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DJ 철구입니다. DJ 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망의 오늘 역캠대전 결승전. 네. 오늘 나오는 멤버 4명. 우리 유님, 그리고 연빈님. 연빈님. 그리고 맥스서님, 동빠님. 와. 네 분께서 오늘 참여하십니다. 자, 일단은 이제 네. 거의 한 달간. 네. 오늘이 또 이제 결승전 마지막. 네. 과연 누가 우승할지 진짜 와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일단 저도 일단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우승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특혜가 주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걸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얘기해도 되겠죠. 예, 예. 예. 어차피 오늘 결승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려 여러분들 상품이요 250 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어찌 상당의 아이템을 드릴 거고요. 예,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을 드리고 그리고 고가의 예, 고가의 수제 트로피. 수제 트로피.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철구 그리고 N 창현 이용권. 어떤 조건인지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예. 우리 우승하신 분께서 불러주시면 철구나 창현이 같이 가가지고 방송을 도와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와드립니다. 네네, 최고입니다, 최고. 이용권 하루. 그렇죠. 하루 이용권. 하루 이용권 여러분들 이게 뭐 진짜 철구랑 창현이 나왔다 그러면 막 별풍선도 막 많이 땡길 수도 있는 거고 엄청 땡길 수도 있는 거죠. 예, 시청자 수도 보장하고 엄청나게 좋은 옷이 최고의 뭐 제가 봤을 때 5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역캠대전 여러분 또 결승전답게 많은 것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 많은 걸 일단은 뭐 역캠분들 4명 얘기하면 안 돼. 아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이거 하게 되셨다 보면 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 네, 여러분들 네, 네. 놀랄 거예요. 네, 놀랄 놀자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본방의 시청자분들은 누구를 원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일단은 뭐 사전. 네 사전 한번 투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누구를 원합니까? 친인척 한번 채팅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네 치고 연빈님이 오, 좀 많네요. 연빈님께서 동빵님도 있고 서원님도 있고 유은님도 있고 근데 약간 좀 연빈님이 제일 우세하지 않나. 연빈님이 많네요. 와. 일단은 오늘 결승전 시작하기 전에는 연빈님이었는데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물타기가 항상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사전 이제 나왔던 분은 꼭 이제 투표에서 1등을 못해요. 전에도 바뀌지만 일단 여러분들 4명 봐야겠죠 이제 여러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자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유은님, 연빈님, 우리 서원님, 동빠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자 김을 잠시 자 일단 서서 우리 원래 시차들 할 때처럼 오늘 동상들 워낙에 이제 화려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상들이 결승전 낮게 인사 뭐 한번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너무 이뻐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또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 셋, 인사! 안녕하세요. 와, 너무 이뻐요. 자, 그러면 일단 앉아서 한번, 네.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 일자로. 자, 그 뒤에 의자 한번 봐요. 일자로. 이렇게 돌아. 자, 근데 옷이 오늘 역시 결승전답게, 좋아요.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일단 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네. 앉으시고 자리를 땡기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외곽이 좀 안 넓게 나오네 이게 캠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한 명씩 뭐 또 이제 모르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새로운 시청자들 한 번씩 또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왼쪽부터 인사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피드 담당 유은입니다. 아 유은님 역시 유은님.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방송 나오고 이모가 된 연빈입니다. 아 연빈님도 이제 나이를 공개해가지고 완전히 네. 와 근데 이미지가 진짜 좋아졌어요. 네,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맥스 서은방 송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맥스 서은님. 자 그 다음에 동빠님.
아, 저거 많은데, 저거. 네, 안녕하세요. 한민간 넓은 동빠예요. 오! 좋습니다. 와. 근데 이제 또 이제 네. 역캔대에서 나와가지고, 네. 뭐 이제 이만은 가구라든지 네. 한 번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왼쪽부터 이만은 가구요? 네, 또 이제 결승전이잖아. 좀 이제 많이 좀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번 또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때보다 좀 덜 떨릴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우리 뒤로 가실까요? 조금만 뒤로. 그렇죠. 좋습니다. 아, 우상들이 네, 저희도 또 앵글에도 나와야 되니까 철구 씨도 조금만 일보. 우리 유은 씨부터 저번보다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귀여워요. 여빈님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럼 베스트 썸님 너무 떨려서 저번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떨린다고요? 근데 네. 원래 이제 댄스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에서 원래 막 춘추고 그러지 않아요? 막 행사 달라요. 같은데. 달라요? 네. 이게 더 떨려요? 네. 오. 좋습니다. 저는 동반이. 네, 저도 저번보다는 열심히 했는데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동반이 진짜. 그래요. 귀여워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반대로 갈까요? 동반님부터 어떻게 와우. 지내셨는지 방송 이후에. 와, 저요? 네. 저는, 네. 연빈님이랑 윷놀이 해가지고 배구도 뜯기고 잘 지냈습니다. 아니 뭐 나고 나서 뭐 달라진 점이나 그런 거 달라진 없어요? 점이 시청자분들도 더 많이 보러 와주시고 아 진짜요? 네 많이 응원해주셨어요. 아 서훈님은요? 저요? 네. 저 이쪽 보시길래 아 몇 살 정도 뭐 달라야 뭐 방송 나오고 나서 뭐 네 제가 이제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 때문에 여러분 네. 원래 저 한주가 미뤄졌어요. 연빈님도 다치시고 네. 서원님도 맹장이 터져가지고 네 그래갖고 준비를 한다고 이제 하긴 했는데 예쁘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아또 지금은 그럼 완쾌하신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와 연빈님은? 저도 목이 삐어가지고 목이 삐었다고 춤추다가 삐신 거죠? 네. 막 헤드뱅이하고 막 그러다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 먹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 가입이 불러와가지고 근데 네. 연빈님은 네. 이제 역캔디션 나오고 최대 수혜자 아닌가? 진짜로 버프를 정말 진짜 제대로 빠르셨어. 아 빠르셨다. 이게 목이 이제 타는 거지. 목이 이제 타는 거지. 지금 다 이렇게 빨로 나온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저번 주 역캠 대전 하고 그 다음날 스타킹 촬영하고. 스타킹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거 이제 저번 주 화요일날 방송이 돼서 네.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잘 넘어간 역캠 대전에 나오셔서 스타킹에 나오셨다. 오장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약간 역캠 대전 저번 우리 나왔던 이제 그때보다는 좀 약간 좀 다를 거예요. 진행이 네. 약간 많은 걸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일단은 어떤 걸 준비했는지 일단 게임은 좀 저희가 좀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상식 여러분들의 지식을 테스트를 먼저 할 겁니다. 상식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여러분들의 담력을 테스트할 겁니다. 담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몸으로 말해 여러분들의 센스를 테스트할 겁니다. 그렇죠. 최고의 역캠이 되려면 네. 일단은 머리, 그 다음에 담력, 그 다음에 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댄스. 몸매가 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형님께서 이제 그 만약에 1등을 한다. 게임에서 1등을 할 때 네. 어떤 게 주어지나? 일단 1등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당 1등한 그 한 게임마다 500표의 득표가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총 맞추셨을 때 총 1500표. 그렇죠. 맞죠. 1500표가 득표가 올라간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할 말 같은 거 있으신 분? 뭐 아니면 뭐 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아,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잠깐 폭동이 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폭동 왜 여러분들 채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폭동 일으키지 마세요. 화질 때문에 그랬다. 화질이 왜요? 화질 괜찮은데. 화질 괜찮은데요? 예. 네. 화질 형님들 왜요? 잠시만요. 화질이 이상하다고? 네, 일단은 실상 우리 상식 퀴즈는 우리 이제 저희 이제 영자님께서 운영자님 내내 운영자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잠시 후에 우리 내내 운영자님께서 오셔서 질문을 해주실 겁니다. 운영자님 화질이 지금 이상한가요?
모바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볼 때 화질이 구대기란 말이 아니면 뭐 어떻다는 PC? 아, 1차전 때랑 지금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제가 빨리 한번 수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컴퓨터가 이상하다 그러네요. 그때처럼 컴퓨터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둘 다 구대기라고요? 아까 볼 때는 괜찮았는데. 또 이제 여캠분들 깨끗한 화질로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차현영님께서 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금방 만져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또 이제 기대하실 컨텐츠는 교수님으로 또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열받으신 거.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현영님께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모바일로 제가 어떤지. 괜찮은데? 괜찮습니까? 너무 괜찮죠? 괜찮은데? 여러분도 괜찮은데요? 지금 나쁘지 않은데요, 형님들? 예. 네. 아, 근데 뒤에 오면 약간 모자이 약간 이렇게 되네. 아. 약간 이렇게 할 때 약간 뿌지릭 소리 그 뭐지? 뿌지릭. 약간 모자이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네. 맞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네, 형님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자, 그러면 살짝만 좀 앞으로 그렇죠. 와보세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네. 우리 운영자님께서 바로 문제를 내줄 것이고, 그래서 1등을 하면 500표를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바로 최고 역캠을 되려면 또 머리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운영자님, 여러분들, 자, 지식 문제입니다. 그분입니다. 네네 운영자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최근에 이렇게 채팅창 올라가면 보이지. 자, 여러분 이제부터 폭동 일으키시면 이제 감탁할게요. 죄송합니다. 팬클럽 채팅으로 올릴게요. 매니저분도 관리 좀 해주세요. 도배하시는 분도 바로 강퇴시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정답이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 문제 채팅창 글씨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꺼버려. 그냥 꺼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더 안 보이게 하면 돼. 그렇죠. 팬클럽 채팅 안 해도 돼. 괜찮아. 우와. 자, 여러분들 운영자님께서 문제를 내줄 것입니다. 몇 문제 정도? 저희가 한 9에서 10문제 정도 낼 거고 아시면 바로 정답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여기서 1등 하시는 분은 500표 네 가져가시는 거니까 저희가 결승전인만큼 네. 좀 표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 열심히 임해 주셔야지 정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최고의 요캠은 누가 될 것인가?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조금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이름은? 가장 남쪽이요? 네. 정답 제주도?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미지 생각하지 마시고 갱치하셔야 돼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땅끝 해남. 아니 섬입니다. 섬. 섬. 아, 섬. 네. 뭐? 정답. 네. 독도인가? 독도 아닙니다. 남쪽에 있는 섬. 가장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정답하고 하신 분이 먼저 가져가신 거예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짜장면을 우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무한도전 멤버들이 짜장면을 먹기 위해 간 곳입니다. 무한도전 왕복. 그냥 딱딱딱 말해야 돼요. 그럼 정답. 남이섬? 남이섬. 빨려. 어디지?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첫 글자로 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섬이니까 맨 끝 글자는 아시겠죠? 어떤 걸로 끝날지? 네. 네. 제 몸을 보세요. 저게 뭐예요? 아, 정답. 네. 마라섬? 정답 뭐지? 마라도. 네, 마라도. 옆비님 정답. 맞아요. 옆비님. 아우. 여기서 딱 지식이 나오네요. 여기서. 일단 옆비님 한 문제. 근데 마라도는 거의 알 텐데. 네. 마라도 무한도전 다들 안 보시나 봐요. 그 초반에 나온 거 아니에요? 완전 초반에. 예전 거랑.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우리나라 보물 1호는 무엇인가요? 숭례문? 잠시만요. 아, 뭐죠? 이런 게 맞는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은데. 잠시만요. 검색해 보시나요? 운영자님도 지금 모르세요, 지금? 아닙니다, 숙명. 정답. 네. 경북. 아닙니다. 정답. 보물 1호예요, 국보 1호예요? 보물이요. 아, 보물. 둘이 비슷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흥인지문?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헷갈리네. 흥인지문. 네. 정답. 네.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요? 아닙니다. 정답. 네. 보물 남대문. 남대문 아닙니다. 남대문이 숭례문입니다. 아! 네. 우리 이거 끝나고 이미지. 보물 1호예요. 보물 아니라. 아까 흥인지문이라고 하신 분. 저예요. 정답이에요. 이게, 아, 뭐? 이게 동대문인데 제가 흥인지문 정답. 우리 맥스 선생님. 자, 일단 역비님 한 문제, 그다음 맥스 선생님 한 문제예요. 자.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근데 웬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서 하는 이 문제는 거의 다 못 맞출 수준이 아닌가? 국보 1호는 아는데 거의 다 보물 1호는 잘 몰라. 국보 1호 뭔데요? 예? 국보 1호. 예? 국보 1호. 국보 1호. 국보 1호요? 예. 그 무슨 문은 맞잖아요. 남대문. 네, 남대문. 네. 아, 남대문. 아, 남대문. 남대문이 국보. 자, 화제 잠깐만. 화제로 화제를 좀 여러분들 이제 바로 바꿔준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바로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화질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찬현님께서 바로 바꿔준답니다. 잠시만요. 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 조정해드릴게요. 바꿔드릴게요. 아직 안 됐어요.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은지 테스트 한 번만 해주세요. 됐대. 괜찮대요. 됐습니까? 네. 근데 문제 수준이 이게 이게 중학생 수준 문제입니까? 네, 중학생. 아, 중학생 문제 수준이에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막 고개를 들고 있었어. 의미 안 좋아. 자, 일단 연빈님 한 문제, 우리 맥스서님이 한 문제. 일단 동점이에요. 지금 동빠님이랑 우리 유우님은 한 문제도 못 맞췄고요. 자, 아까 마라섬. 마라섬이 제일 웃겼잖아. 자, 대단해요. 역시 재밌네. 세 번째 문제 내주시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소설 서유기에서 그 삼장법사 일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걸 힌트는 알려주지 마! 산 같은 거. 자, 일단 이름을 말해주시고 정답하고 얘기해주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있잖아, 그거 왜? 그거 웹툰 안 봐? 안 봐.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다 뭐 아무렇게나 다 아무렇게나 나라를 얘기해 보세요. 쟁취하셔야 돼요. 그래. 예. 요 500포입니다. 이거 딱 이거 맞다. 500포예요. 불교 아닙니까? 그런 게 그쪽 관련된 거니까 네. 그런 데 라인이겠죠. 이스라엘은 아니겠잖아. 설마 뭐 기독교겠습니까? 네. 정답. 인도? 인도. 좋아요. 인도. 이건 인정해요. 이게 막 판단입니다. 와, 일단은 그러면 요님의 딱 꼴찌예요. 자, 이제 좋습니다. 지금 몇 점인지 제가 지금 상을 못 봤는데 누가 1등하고 있어? 자, 일단은 우리 맥스 선님이랑 연빈님, 그다음 동빠님 1등점, 0점. 그럼 이쯤에서 제가 넌센스 퀴즈 한 문제 낼게요. 넌센스! 센스! 좋습니다. 자, 송혜교, 송대관, 송윤화의 공통점은? 송혜교, 송대관. 정답할 때 이름 외쳐주세요. 송윤화의 공통점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뭐지? 나도 모르겠어. 송혜교, 송대관, 송윤화의 공통점은? 자, 그냥 막 던지세요. 던지세요. 네. 정답. 네. 송골매? 송골매요? 아니면 송골매. 송골. 아, 이 뭐라 그랬죠? 제 송혜교, 송대관, 송윤화. 이 정도 무식이면 어느 정도 무식이지?
넌센스예요. 이거를 모르나 이거를? 센스를 좀. 네. 송혜교, 네. 송대관, 송유나. 약간 뭐가 하는 게 자존인데요? 네. 송네임? 아! 저! 아! 뭐요? 송네임? 송네임이요? 아니야. 아니, 송네임이 뭐야? 비슷한 건가 봐. 정답이 네. 힌트를 드리자면 배우 이름이에요. 드라마 정답! 송, 네. 송일구! 아! 네. 송삼동? 뭐라고요? 송삼동이란 배우가 있어요. 오! 정말 대답도 하십니다. 네. 정답! 네. 송중기. 송중기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얘들아. 참기하고.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왔던 배우입니다. 남자 배우고요. 정답. 네. 송동일. 네. 2점으로 1점으로 앞서가십니다. 와. 동일에서 성동일. 자, 그럼 연필님 두 문제. 우리 동반님이랑 메스터님 한 문제씩. 한 문제. 아직까지 한 문제는 맞추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0점입니다. 와. 나 너무 좋아. 또 이모업, 이모업이라고. 와. 다음은 이제 조금 수준을 올려볼게요. 중학교 더 올려? 네. 여기서? 여기서 더 올리면 방금 다시 못할 것 같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이거 어렵다. 아, 이건 나도 우리나라 어렵다. 최초의 한글 소설. 한글 네. 소설? 넌센스죠, 이거? 아닙니다. 아니, 진달래. 역사. 네.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시. 아, 시구나. 네.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 한글 소설이에요. 한글 소설. 외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막 던지세요. 그래야지. 자, 막 던지셔야 돼요. 네. 그러다 한 개 딱 맞으면 돼. 정답. 네. 정답. 메밀꽃 필 무렵. 그때 소설이고요. 메밀꽃. 네.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최초. 최초예요, 최초. 최초.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정답. 네. 훈민정음. 아, 아니,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 네. 소설. 다행이다, 내대신에서. 아, 뭐지? 여러분들. 정답. 네. 말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닙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닙니다. 힌트 드려도 됩니까? 네. 그걸 여러분들 그 고려시대에도 있을 수도 있고, 조선시대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아래로 보실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자! 자! 번정! 홍길동전? 홍길동전! 네. 정답! 와! 아, 나 동의보가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는데. 아, 동의보가. 동의보가. 와, 일단 유우님 맞췄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연빈님이 두 문제, 나머지는 세 문제씩. 좋습니다. 자, 다음은 사자성어 퀴즈입니다. 아, 문제가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10가지. 10가지 네. 좋습니다. 사자성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답. 네. 고진감래. 아, 우와! 똑똑해. 와, 눈 달라 보여. 오.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세 문제로 선택하고 가고요. 나머지 이제 문제 네 가지 문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역전을 해야 됩니다. 역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미국 독립 전쟁의 영웅이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사람의 이름은? 정답. 네. 링컨. 아닙니다. 링컨. 뭐지? 정답. 조지 네. 워싱턴. 정답. 아, 이 중에 솔직히 메가더드 한 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와, 일단 메스터님 일단 두 문제. 연빈님이 약간 비슷해요 지금. 세 문제, 한 문제. 좋습니다. 그럼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넌센스 퀴즈. 와. 자, 우리 동빠님하고 유우님 분발해 주셔야 돼요. 분발해야 돼요. 이제 맞춰야 돼요. 맞추셔야 우리 연빈님하고 동률이 되십니다. 그렇죠. 소설 안내의 일기에서 안내가 쓰던 책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넌센스입니다. 안내의 일기에서 안내가 쓰던 책상? 네. 안내상! 안내상이요? 아닙니다. 뭐야,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정답. 안내 네. 쓰던... 안내 데스크? 정답! 우와! 세 문제 동료?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문제 남았습니까? 아, 네, 두 문제 남았습니다. 그러면 연빈님이나 유우님이 나 두 군데 다 맞춰야지. 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동률이 거예요? 됩니다. 지금 1등이 안내 선생님이시죠? 아니요. 동률이에요. 아, 지금. 동률? 네. 왜 무시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럼 이번에 사자성어 문제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원수를 갚고자 고난과 고생을 참고 견딘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원수를 갚고자 고난. 아. 정답 복수를 취하는데. 아니요. 뭐지? 나 모르겠어. 원수를 갚고자 고난과 고생을 참고 견딘다.
원. 아이고 쉽거든요. 힌트를 드리면 초등학생 예, 옛날 그 DJ DOC의 노래 제목이기도 있습니다. 옛날 DJ DOC. DJ DOC의 이런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 정말 성진이 사자성어 많이 없어요. 이건 젊은 친구들한테 좀 불리한 걸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사자성어 많잖아요. 다 던지셔야 돼요. 근데 던지세요. 맞힐 수 있습니다. 이거 쉬워요.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이거.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냥 쭉쭉 던져보세요. 어, 던져보세요. 그러면 한 개 맞춰요. 네. 쉬워요. 동작 힌트 드리겠습니다. 동작 힌트. 동작 힌트 드려야 되죠? 네. 첫 글자. 어, 전 동작 와룡. 아니. 와룡? 어, 나왔어. 언제 나왔어? 이거 이거. 그게 뭐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정현 몰라? 바바바. 몰라 이거를? 그 뭐야? 야, 미안해 아재라서. 자, 일단 던지셔야 돼요. 네, 첫 글자는 와입니다. 와, 와, 와는 맞췄습니다. 아, 와. 네. 첫 글자 와. 와! 네. 와우장. 아닙니다. 빨대 잘하십니다. 와! 와! 이미지 개똥됐네. 개똥같네. 사지. 맨 뒤에 글자가 담입니다. 담? 네. 첫 글자 하나! 글자 그 담! 자,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와, 땡땡, 담! 이걸 몰라? 자, 이거 지금 시간 안 되네, 지금. 와, 와, 와. 지금 여러분들 필요한, 오! 정답 좋습니다. 정답! 자, 좋습니다. 그러면 3점, 3점, 2점. 동빠님께서는 아쉽게 일단은, 한 문제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유님 채팅창 보셨어요?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내 나올 수가 없는 게 보여드릴게요. 내 눈. 절대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없는 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 다시 한 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와신상담입니다. 아. 아, 근데 확실히 이제 방송하는 BJ들은 다 원래 이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소개하고 이제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는 조금 자. 수준을 올리겠습니다. 어? 또 올려? 또 올려요? 이거 뭐 할 파트인데? 네, 혹시 뭐 뉴스 기사나 신문을 자주 보셨으면 이 단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체는 최근 일본 포경선의 불법 고래잡이에 반대한 국제적인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 1970년대에 조직돼서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로 유명한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족색지대. 근데 영어로 봤을 때 어찌어찌 뉘앙스가 정답! 네. 그린... 그거 뭐지? 그거요? 그린... 그린 뭐? 네. 어? 그린! 그린? 아, 니 그거 정답 그린벨트. 네. 아니, 아니 그린벨트 이건 아닙니다. 주워먹기 때문에. 거의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거의 네. 다 나왔어요. 뒤에 두 글자만 맞추면 돼. 정답. 네.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아닙니다.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자, 기회 있습니다. 맥스 선생님도 기회 있고요. 그린 뭐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네, 다 나왔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정답은. 그린은 네 정답 그린본부? 아닙니다 그린본부 정답 그린필드? 아니요 정답 그린단체? 그린단체요? 네. 아닙니다 정답 아. 그린기업? 그린기업 아닙니다 이렇게 던져야 돼요 네. 맞던 줘야 됩니다 맞던 줘야 돼 자 정답 아니요 네 말 말해요 말 그냥 던져 던지셔야지 500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린 정답 그린나라? 네. 그린 나라요? 네. 아닙니다. 철수님이 힌트 한번 주세요. 힌트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화의 뒤에. 상징입니다. 뒤에가. 이거 있잖아. 이거. 정답. 네. 정답. 그린피스. 정답. 와! 이거를 맥스 서우님이 정답. 그러면 4점, 3점, 2점으로 맥스 서우님께서 1점! 2표를 또 가져가십니다. 와, 끝났다. 댓글을 가져갈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딱 한 방에. 와. 네. 여기서 제 머리가 이번에는 맞대가는 내가 되고 동빠님! 동빠님이 항제 맞췄죠? 네.
좋습니다. 자, 체크해놨습니다. 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 일단은. 네. 와, 근데 약간 좀 저보다 더 묵직한 것 같네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랑 뭐냐, 이걸.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지식을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담력 테스트입니다. 그렇죠. 담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예, 담력 테스트입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대를 씌울 겁니다. 지금부터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써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써주셔야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은 씨 거부터. 여비님, 서은님, 우리 동빠님, 안대를 착용해주시고. 여기가 붙은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검정색의 안쪽으로. 일단 여캐분들 네. 눈을 가릴 거예요. 네, 가릴 거예요. 그 다음에. 통 안에다가 어떤 물체를 넣을 겁니다. 좀 미안하지만 좀 징그러운 것들. 아, 검정색이 앞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요. 아, 검정색이 앞에 자, 맞아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죠? 네, 이렇게. 관계 없습니다. 일단은, 그 세 명 먼저, 윤님 먼저 갈게요. 지금 안 돼, 쓰셔야 됩니다. 안 돼, 쓰셔야 돼요. 해보는 좀 뒤로 좀 가주실게요. 윤님만 네. 앞으로 오시고. 자, 여러분들. 최대한 붙여. 아이고, 약해 주네요. 어, 자, 앉아주시고. 자, 여기 앉으세요. 어, 여기 앉으세요. 네. 자, 자 여기다가 일단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테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이세 네.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뭐가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어, 안 보여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안 보입니다. 자 조금만 더 당겨 앉으시고. 자 이제 아 되게 진짜 안대를 다 쓰셨나요? 네 썼습니다. 썼습니다. 오, 뭐 쓰세요? 다 쓰세요.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좀 더 아래로 내리세요. 예, 네. 서원님도 아래로 내리세요. 좋습니다. 자, 뭘 넣었을 것 같아요? 벌레. 벌레? 애벌레? 어. 자, 만지셔가지고. 아! 자, 만져보세요. 아, 어디를 만져!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을 세 번에 기대드릴게요. 네. 근데 한번 틀릴 때마다 뽕마취로 일단 대관 한 대씩 때리겠습니다. 예, 네, 왜냐면 막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 예, 다 뒤에서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근데 끝나면 죄송해요. 저는 아,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보여요. 저는 이거 끝나면 아, 이거 뭐야? 자, 예, 끝나면 말씀하세요. 저 끝나면 안 돼 벗어도 돼요? 끝나면 벗어도 돼요. 끝나면 다 벗어 하는 거 봐도 되죠. 네. 자, 이거 다음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세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놀러 오신 거 아닙니다. 네, 자, 네. 자, 통 안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가지고 아, 징그러운 살아 있는 거예요. 아, 사장님 거예요. 이거를 넣었어요. 어떻게 내는 정도 아니에요? 오, 와! 잠깐만요, 니스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오, 와! 안돼 맞지 마세요. 니스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와! 와, 진짜 아니 와.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아, 엄마 무서워. 이거를 넣어놨어, 이거를. 어떻게? 안 살아 있겠죠? 자. 손도 네, 정말 살아있습니다. 자,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만지세요. 편안하게. 운영단이 근데 너무 진짜 너무 하셨다. 이거. 와, 이거를 넣으셨네. 자. 아, 근데 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자, 뜸 들이지 말고.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자. 마음 편히. 아, 진짜 무서워. 자, 시간 제한 드립니다. 안 돼. 아, 진짜 못하겠어. 시간 제한 드립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신체에 이롭거나 뭐, 야, 뭐, 해롭지는 않습니다. 해롭지는 않아요. 죽진 않습니다. 시간 제한 1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자, 시간은 가고 있고요. 아, 진짜 무서워. 자. 자,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 있어요. 자. 자, 손 떨고 있어 지금. 자, 다 왔어요. 자, 뭐야? 해삼이에요. 자, 정답 말씀하셔야 돼요. 예. 해삼. 자, 틀렸습니다. 자, 이거 뭐야? 진짜 이거 뭐야? 자, 두 번 남았어요. 자, 시간 가고 있어요. 30초 남았습니다. 뭐야? 빨리 하셔야 됩니다. 뭐야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빨리 하셔야 돼요. 500표 올려 있습니다. 500표. 자, 20. 자, 다 왔어요. 자, 앉으셔야 돼요. 기회 드릴게요.
자, 15초 남았어요. 15. 빨리! 빨리! 15초! 13. 13. 아, 12. 11. 10. 9. 8. 7. 6. 5. 막 말해! 4. 3. 2. 아, 틀렸습니다. 벗어주세요. 안 돼,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찡그러. 아, 아, 벗어주세요. 벗어, 확인해 보세요. 봤어요. 봤어요? 자, 일단 봤습니다. 아, 한번 벗어주세요. 벗어줍니다. 자, 아, 울어 안 울죠?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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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이게 또 여자분들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거가 왜? 어, 좀 그렇긴 하네요. 어, 어,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유님은 이제 뒤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유님 못 맞췄어요. 자 울어요. 아, 우리 영빈님이 앞으로 좀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너무한 겁니다. 지금 울고 있어요. 자 근데 여자분들은 원래 그럴 만도 해요. 네. 남자도 아니고. 아. 자, 남자도 솔직히 좀 쫄만할 것 같습니다. 자, 연빈님, 과연 맞출 수 있을지. 시간 타이머를 아... 좀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타이머를. 네. 1분으로 맞출게요. 아니, 1분은 너무 좀 그렇고. 네. 한 3분? 3분이요? 어, 3분으로 가죠. 알겠습니다. 3분. 딱 이제 만지세요 할 때 딱 3분.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연빈님 맞출 수 있을지. 오, 지금.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 벌써부터. 자 좋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어. 자 못 왔다. 자 이런 것 좀 안 하나 부끄러워. 자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자 이제 만지셔도 됩니다. 자 고. 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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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회를 세분이가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오! 대박. 오, 이거 뭐 이렇게, 어! 정답! 낙지. 정답! 이거를, 이걸! 20초 걸렸습니다, 20초. 20초! 이제 벗어도 되죠? 네, 벗어도 됩니다. 20초 걸렸어요, 20초. 우와. 20초 걸렸습니다. 20초 걸렸어요. 좋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원래 자리대로 그냥 싹싹싹. 와 맞아요. 약간 독 역시 독한 년. 독한 년. 독한 년이에요. 자 다음은 우리 서은님 보시죠. 자 20초보다 더 빨리 앉아야 됩니다. 천천히 앞으로 당겨주시고요. 과연 맥스 서은님은 바닥이 왜 약간 서은님은 그냥 팡 만질 것 같아. 자 자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15초, 15초. 자, 15초. 딱 15초. 연빈님은 15초 걸렸네요. 딱 15초라고 하십니다. 근데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자. 자, 과연. 좀 약간 떨리죠? 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또 이제 갑자기 또 역행분들 팬분들이 예, 예, 예. 또 너무하지 않나. 네,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과연. 근데 철구 씨 오늘도 댄스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 당연하죠. 댄스 맨 마지막에?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결승전이라서 아마 엄청난 댄스가 또 준비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와, 저거를 지금 저기서 운영자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운영자님께서 하고 있는데 안 띄워져 가지고 낙지가 아니라 붙어 가지고 안 띄워져. 아. 자,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예. 좋습니다. 오실 겁니다. 자, 뭐 멤버들이 뭐 해준 말 있어요? 올 때? 에 1등하고 오라고. 1등하고 오라고. 네. 또 맥스선님은 이제 한 3명, 3명이서 하시는 거죠? 네네. 3명이서 하는 약간 좀 약간 팀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1등 하셔서 철구와 창현 이용권을 받는다면 어디다가 사용하시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긴장되시는 거 때문에 긴장돼. 지금 긴장되십니다. 긴장돼 지금 손도 잡고 지금 동반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주무시는 거 같은데 지금 고개가 살짝 까딱까딱 그러셔가지고 자 기대가 됩니다. 어, 자 왔어요. 와 이거를 이거 자 여러분 이게 와우 와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자 아직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먼지 보이시나요? 어,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밝아가지고 에에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를 자 과연 아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거 자 나갑니다. 레디 스타트 스타트
자,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걸레 아니에요? 걸레인데? 어떻게 운영자님? 정답! 아까 그럼 최단 기록 8초 걸렸습니다. 아, 나는 딱 하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강아지 막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 자기, 8초? 8초예요. 8초 만에 정답! 네. 이러면 유모님한테. 제가 겁이 너무 많아요. 어, 유모님은 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8초 걸렸어요, 백수성님. 동빠님이 이제 또 준비해 주실 거고요. 자,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거 같아요. 자, 마지막은 좀 빡세게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과감하게 하시니까. 5초, 알겠습니다. 5초로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맥스 5초. 5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주 징그러운 거예요. 와! 자, 이 문거 이거를 5초 안에 못 맞추시면 우리 맥스 선생님께서 득표수 1000개를 가져가십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요. 3분 드립니다. 3분. 자. 갑니다. 지금 있어요? 네. 시작하십니다. 준비 시작. 자, 해도 됩니다. 오! 뭐야 이거? 오징어? 저! 어, 잠깐만. 아, 저다. 거의 5초. 큰 5초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러면 유우님이 실패하셨던 걸로 네. 한번 더 맞추는 걸로 해서 할까요? 아니면 근데 저희 다 모두 다 봤잖아요. 네. 네. 정답 5초. 그럼 다 각각 드리죠. 500표. 500표씩을? 네. 아니죠. 5초 나오신 분만 500표를 드려야 돼요. 어.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역캠 대전에 목숨을 걸어서 그냥 아 나도 이거 그냥 살아야 되고 이거 못 만지겠는데 그냥 바로 만져가지고 그냥. 그니까. 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맥스 선님이랑 동빠님에게 500표 500표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도 5초 맞아. 이게 왜냐면 5초 맞아요. 5초 맞아. 4초냐 5초냐 이렇게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와 담력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약간 근데 벌레 같은 거 이상했죠? 네. 벌레. 와. 자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일단 지게차기 좀 해주세요. 거의 4만 명인데 추천과 지게차기 좀 해주세요. 자. 차현웅님, 네. 세 번째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저희 오늘 세 번째 게임 이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몸으로 말해요. 그렇죠. 일단 몸으로 말해요. 팀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철구팀 그리고 창현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아, 우리 참가해주신 참가, 인원분들이 저희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창현, 철구가 이제 몸으로 말하는데, 네. 과연 누구? 누가 더 몸으로 잘 표현을 할 것인가를.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눈 감고 그 뒤에 네. 쓰는 걸로 아시죠? 네. 안대를 네. 주세요. 안대를 주시고, 철구씨 쓰시고. 자. 아, 제가 저 울어갖고 안대가 젖어서 다른 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센스를 보는 겁니다. 몸으로 말해오는. 괜찮아요. 센스를 보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안대를 쓰고. 아, 물티슈, 물티슈. 우리 요님한테. 아, 요님? 유님한테 무티를 좀 주라고 시청자분들이. 아, 그렇지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그 건디슈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화장 지워질 텐데. 화장 지워질 텐데. 날려주면 되겠다. 자객 아니까 이거 지금. 다 주라. 아 그게 아니라 손 따라. 내 나이 때 썩는 거만.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센스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처음 와서본 행사. 자 좋습니다. 일단은 안대를 쓰고 자, 저희가 있으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카운트 10초 하죠. 자 원하시는 분 뒤에 쓰시면 돼요. 몸으로 설명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아 10, 9, 8, 7, 둘 서주세요. 5, 4, 나한테 많이 온 것 같아. 2, 1, 자 마감합니다. 안대 벗을게요.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일단 딱 나. 뭐야 동빠님. 좋아. 오케이. 차원님은 저를 선택하셨어요. 일단 반반 딱 나왔어. 거의 이겼다. 거의 이겼다. 거의 이겼다.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기면 네. 두 분들한테 500표씩 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누구부터 확인할까요? 결정하죠. 가위가위보죠. 안 되면 진 거 가위가위보. 자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고 여기 자 자리를 세팅해 드릴게요. 자 문제는 벌써 다 해놨고 여러분들 공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말해요. 자 일단 이거는 말씀해도 되잖아요. 여기서요? 영화랑 그 다음에 속담입니다. 총 문제가 6개가 한 팀당 6개가 준비되어 있고 시간 저희가 몇 분 드릴 거죠?
한 2분? 2분. 자, 2분 3초로 해놓고, 네. 형님 이거 초식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이머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의자를 갖다 놓고 뒤로 봐야 되지 않나요? 옆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등 돌아서요. 그렇죠. 등을 돌아야죠. 의자를 그러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좀 등을 지게 좀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 형님 이거 그냥 키면 바로 보이나요? 하면 안 보이네요. 아, 지금 뭐 여자가 설명하라. 여자가 설명해야 된다고? 네. 어떻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남자가 설명을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설명해도 되지 않아요? 좋아, 좋아요. 이렇게 돌면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급 변경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네. 자, 그러면 우리 차인형님부터 네.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2분 25초 내놓고 2분 때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패스 있어요. 패스 있는데 만약에 패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다시 맞춰요. 자,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분들은. 네. 자, 보이셨죠? 자, 스타트 끄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말하면 안 됩니다. 자, 2분 때 시작해 주세요. 네. 19, 18, 17. 영어와 속담입니다. 자, 몸으로 말해야 돼요. 약간 치워줘, 타이머 세 번. 자, 타이머. 8, 7, 6, 자, 이겁니다. 1, 땡. 자, 땡. 정답, 주라기 공원. 똥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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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바가. 자, 이래서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이겁니다. 정답, 찾자. 자, 세 번째. 이게 뭐야? 틀렸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부릉부릉이 뭐야? 절절했는데. 브레시맨? 틀렸습니다. 패스. 패스. 자, 패스. 자. 아. 정답. 정답.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라. 아닙니다. 영화입니다. 영화요? 아, 정답! 겨울 왕국? 정답! 자, 자. 아, 나 초 안 봤는데. 어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아니, 아, 저 안 봤는데, 개 뭐지? 이게 뭔데? 아니, 자. 아, 패스할게요. 이거 못할 것 같아. 자, 패스. 자, 이제부터 속담입니다, 속담. 속담. 자, 보이시죠? 속담. 어? 정답! 가는 말이 뭐야? 오는 말이 없다? 정답! 자, 그 다음에. 자. 뭐지? 어? 이거! 뭐? 4! 4! 4! 3! 2! 네! 자, 몇 문제 맞췄죠? 자, 몇 문제 맞췄죠? 이거 못 맞췄고, 한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못 맞췄고, 세 문제, 그 못 맞췄고, 네 문제. 네 문제 맞췄네요, 네 문제. 여러분들, 네 문제 맞죠? 자, 네 문제 맞췄습니다. 네 문제 인정 좋고요. 아, 근데,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번갈아가서 하면서 하면 우리가 문제를 냈는데. 네. 근데 사실 난 내가 문제를 냈고 철구 씨가 문제를 냈는데 난 뭐가 뭔지 몰랐어 사실 못 맞췄어. 아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이거 문제 제가 다 설명하면 안 됩니까? 네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를 다 알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주작업치 하려면 내가 그냥 다 그냥 몸으로 표현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렇게 인정. 자 인정. 얘기를 안 하면 되지 본인이. 본인이 답을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 일단 시청자분들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갖고 자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일단 우리 총 네 문제 맞췄죠? 네 문제 남았습니다. 네 문제. 자 갑니다. 철구 문제 갈게요. 철구 문제. 자 시간부터 일단 체크하고요.
이겨야 자, 시간 우리 2분으로 맞출게요. 2분 25초. 근데 거의 다 아는 영화라 가지고 그냥 막 던지면 나와. 막 던지면 돼요. 자, 네 문제 맞추면 다섯 문제 맞추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네. 자. 갑니다. 자, 타이머 들어갔고요. 자, 보금도 깔아주시고. 보금 딱 깔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런 건 잘 안 보이던데? 위쪽?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케이. 보이세요? 보인대, 보인대. 오케이. 자, 영화입니다. 네. 와! 와! 아이 왜! 왜! 아이 와! 왜! 와! 소리 내지 마세요. 소리 소리. 모르는 말인데 지금. 좀비 영화. 아야. 왜? 아. 아니 아야. 아 배지 마 봐봐. 아 배지. 아. 아. 어. 올드보이 올드보이. 아 올드보이. 똑똑똑. 목소리 안 됩니다. 마라톤 마라톤. 아예 아예 손다. 아, 대단한 게삼면이면 아, 대단한 게 삼면. 아, 세 문제. 마지막 문제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됐습니다. 아, 나 문제가 너무 어려. 아니 근데 아까 저 악마를 보았다는 왜? 아, 아니 근데 내가 아, 한 다음에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팀이 이긴 걸로 가야죠. 아, 맞잖아요. 저는 앞 얘기도 안 했고 우리 거의 두 분이서 다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쵸? 인정하시죠? 인정? 아, 좋습니다. 우리 공빠님과 우리 서원님에게 500점, 500점. 500 득표를 더. 자, 그러면 몇 점씩 이제 네. 표가 된 거죠? 자, 일단 확인해 볼게요. 동빠님, 그리고 서원님. 일단은 동빠님하고 서원님이, 동빠님이 1000표를 가져가시고요. 1000표. 서원님은 1500표를 가져가십니다. 와. 맥스 서원님이? 네. 몇 표? 맥스 서원님이 1500표, 동빠님이 1000표입니다. 와, 그 나머지는? 영표죠. 영표. 와, 이거 좀 커요. 네, 큽니다. 동빠님이 지금 1000표. 자, 좋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은 또 뭐겠습니까? 댄스죠. 댄스죠. 아~